안녕하세요. 박서방의 보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지풀 웨폰 세트를 프리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지풀 웨폰 세트와 HG 건프라 스타터 세트 볼륨 2를 가성비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차이가 있는데 두 제품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입문용이라는 대중성을 가진 이지가 풀 웹폰 세트로 발매된다는 점, 그리고 스타터 키심에도 이지가 아닌 HG라는 특이점과 알찬 구성에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두 제품의 공통점을 봤을 때 비교해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됩니다. 두 제품의 특색과 구성, 가격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건프라에 입문하기로 가장 먼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비교하기 전에 아직 저희 박서방에서 소개해드린 적 없는 건담 스타터 세트 볼륨 2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타터 세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또는 자막에 표시된 시간대로 넘겨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HG 건프라 스타터 세트 볼륨 2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건담 프라모델을 접할 수 있도록 출시된 제품으로 상자 외관엔 제품명과 HG 로고가 반다이 마크가 있고요. 박스를 돌려서 보면 간략한 설명과 구성품, 기믹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하이퍼 바주카, 빔 라이플, 빔 샤벨 1개, 백팩용 빔 샤벨 1세트, 실드, 건담 해머, 해머용 사슬, 먹선펜, 조립설명서, 모델링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가격은 1,400엔으로 일반 HG의 가격에 마커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G 퍼스트 건담을 기준으로 제작된 가이드북은 건담 프라모델 뿐만 아니라 다른 프라모델 제작에도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러너 A입니다. 관절 프레임과 가슴 덕트와 실드, 발을 포함한 포인트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쭉한 버니어가 눈에 띕니다. 노란색 파트에 조준경 파츠가 보입니다. 프레임의 색상은 회색이 아닌 회색이 섞인 어두운 녹색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녹색이 아닌 회색이었다면 옥색의 외장 부품과는 색이 어울리지 않고 떠보였을 것 같아요. 러너 B입니다. 옥색의 러너는 외장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로 분리되지 않고 빔과 그립이 하나로 사출된 빔 샤벨과 백팩용 빔 샤벨이 한 세트 있습니다. 러너 C입니다. 무장 부품으로 구성된 러너입니다. 빔 라이플은 조준경이 분리되어 있어 가동되지만 그립은 일체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담 해머의 돌기 파츠가 메이플 스토리의 뿔버섯 돌기 같아서 귀여워요. 건담 해머의 사슬 끝에 달리는 닷 파츠가 보입니다. 분리되지 않은 바주카 그립은 프로포션 시 가동 범위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발매되는 제품들의 바주카는 그립이 분리되어 있어 가동 범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러너 패키지 바로 아래에 모델링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조립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설명과 프레임의 위치, 잘못 조립했을 때 분리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파츠의 조립 방법과 먹선 넣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는 완성품의 모습과 무장들, 스티커와 먹선을 넣기 전, 후 비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심화 과정으로 웨더링을 넣는 방법과 사포와 접착제를 사용하여 게이트 자국과 접합선을 지우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먹선펜과 샤프를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먹선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각종 건담 애니메이션과 주역 기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일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읽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친절한 사진은 물론 핵심 요소도 알아보기 쉽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로 수입된 제품들은 한글로 번역되어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 풀 웹폰 세트입니다. 12월에 발매되는 제품으로 다들 기다리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12월에 발매되는 이지 풀 웹폰 세트를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루고, 이지 풀 웹폰 세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상단에 영상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톤 다운된 컬러로 인한 고전미와 신규 조형의 세련미가 공존하는 이지 풀 웹폰 세트의 구성품으로는 빔 라이플, 실드, 빔 샤벨, 하이퍼 바주카, 빔 자벨린, 건담 해머가 있습니다. 가격은 1000엔입니다. 이지 퍼스트 건담의 무장은 백팽용 빔 샤벨과 실드, 빔 라이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풀 웹폰 세트에 와서는 연출용 빔 샤벨과 바주카, 빔 자벨린, 건담 해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킷을 구매해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HG 등급에 따른 색분할과 고전적인 디자인, 원작 애니메이션의 색상 재현 등 클래식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HG 스타터 킷을, 세련된 신규 조형과 심플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EG를 추천해드립니다. 구성입니다. 다양한 무장과 희소한 구성품인 금속 사슬, 모델링 가이드북과 먹선 펜을 활용하여 먹선을 넣는 것을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겐 스타터 킷을 추천드립니다. 초심자가 아니더라도 먹선을 연습할 만한 킷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킷이 될 것 같습니다. 빔 파츠로 구현되지 않아 아쉽지만 빔 자벨린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립이 분리된 바주카로 다양한 프로포션 연출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풀 웹폰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가격입니다. 종합적으로 먹선 펜과 모델링 가이드가 포함된 HG 건프라 스타터 세트, 풍부한 무장이 구성된 이지 풀 웹폰 세트는 각각 1,400엔과 1,000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징과 기준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이고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킷을 선택하여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HG 건프라 스타터 세트 볼륨 2와 이지 풀 웹폰 세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떤 킷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입문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